안녕하세요. 양평을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평엔 공인중개사 양평엔 부동산 TV입니다. 네, 간밤에도 양평 지역에 또 눈이 꽤 왔습니다. 아, 저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같이 제설 작업을 하고요. 아, 또 현장에 국민 여러분께 좋은 땅이 있어서 소개해드릴 현장에 나왔는데요. 아, 이렇게 정말 멋진 자연이 있는 곳이 바로 이곳 양평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청정 그 환경, 으뜸의 그 토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요,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아, 지금 실론리, 청운면 실론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아우, 추워서 입이 많이 뻣뻣해지고 손도 많이 지금 시려운데요. 어느 토지냐 하면은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바로 이 전면에 있는 토지입니다. 지금 저 끝에서부터요. 저 끝에서부터 그쪽 이제 들어오시는 진입도로예요. 쭉 들어오시는 진입도로인데요. 아, 진입도로 한 필지 하고요. 그 들어오시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이 토지가 세 번째, 이렇게 세 번째 토지입니다. 아, 이렇게 세 개의 필지, 들어오는 도로까지 해서 네 개의 필지로 이루어지는, 네, 세 세대용으로 예, 이렇게 토목이 된 토지입니다. 제가 주변 한번 풍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먼저 보시게 되면은요, 뒤에도 이렇게 석축이 쭉 쌓아서요, 조경석, 자연석으로 해서 석축을 쭉 쌓았고요. 아, 제가 뒤편에 있는 임야를, 산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쭉 보시게 되면은요, 아, 이렇게 산자락 풍광이 정말 멋진 곳입니다. 여름, 가을, 겨울, 봄 할 것 없이요, 사계절이 정말 멋진 곳인데요. 지금 보이시는 모든 임야가 다 국유림입니다. 이곳은요, 아, 전체가 다 이렇게 내 토지 전체를 다 국유림으로 두르고 있는, 아, 바로 그런 토지고요. 물론 앞에 저 비닐하우스가 있는 자리는, 아, 사유지가 되겠고요. 이 토지 역시 이제 사유지인데요. 아, 들어오시는 도로를 말씀드렸어요. 그 도로하고 바로 아래쪽에 또 맑은 하천이 흐르는 곳입니다. 하천도 역시 나라 겁니다. 국유지예요. 우리 국민 여러분 거죠. 아, 이렇게 국유지와 하천을 접하고 있는, 지금 보시기에는 어떠실지 모르겠는데요, 평지입니다. 아, 지금 제가 위에서 여러분들 이해를 돕고자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토지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는 제가 지적 모양을 한번 넣어드리겠습니다. 네, 들어오신 그 지적, 보셨던 그 지적 모양대로요, 들어오시는 그 도로로 쓰고 있는 그 전이 124평이고요. 첫 번째 토지가, 네, 첫 번째 토지가 166평, 가운데가 164평, 그리고 이곳이 394평, 네, 해서 모두 전체가 다 848평입니다. 예, 정확히는요, 2803평방미터입니다. 2803평방미터, 예, 848평의 생산관리지역의 지목 전으로 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 이제는요, 또 모시고 나가서 들어오시는 그 진입도로의 모습도 한번 좀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아, 제가 지금 국유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국유지와 내 토지가 물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토목은 되어 있죠. 토목도 되어 있지만, 국유지 사이하고 내 토지 사이에도 이렇게, 네, 우수, 네, 빗물이 잘 나갈 수 있도록 다, 예, 이런 시설들이 다 완비가, 예, 되어 있는 바로 그런 토지를 하겠습니다. 아, 이쪽에서는 이렇게 국유지 쪽에 산책도 하실 수 있고 다니시기 좋게 이렇게 돌계단을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이 돌계단을, 예, 따라서 내려가면 바로 여기가 가장 넓은 토지, 바로 그 세 번째 토지, 약 여기가 394평에 해당하는 토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네, 석축을 예쁘게 튼튼하게 잘, 공사를 하셔서 마무리를 하셨고요. 물론 지금 보시면은, 예, 혹시 앞에, 네, 버스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버스 앞쪽이 이제 모두 다 평지인데요. 그쪽도, 예, 토목을 다 완료해서, 예, 이렇게 전체 세 개의 세대로 쓸 수가 있는 세 필지가, 예, 모두가 다 토목이 완료가 된 생산관리지역의 지목 전입니다. 네, 뭐랄까요. 네, 건축하셔도 너무 좋고요. 농막 놓고 쓰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주말 농장 좋아하시죠? 무엇보다도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청정 그 환경의 으뜸의 토지가 아닌가 싶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청정한 곳이에요. 아, 지금 제가 쭉 다녀봤는데요. 지금 혹시 무슨 발자국이 보이세요? 네, 보라니 발자국입니다. 이곳에서는 지금 제 발자국하고 고라니 발자국만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이곳이 바로 그 두 번째, 예, 한 반단 정도의 단 차이를 뒀습니다. 한 1.5m 정도, 이렇게 반단 정도의 높이를 두고서요, 이렇게 두 번째 토지, 바로 164평의 토지고요. 이 토지 역시 보시는 것처럼, 예, 뒷부분 역시, 예, 석축을 쌓아서, 예, 뒤에 구유림하고 이렇게 토목을, 예, 마무리를 한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시고요. 마찬가지로 첫 번째 토지 있죠? 166평 말씀드린 거예요. 그 토지도 똑같이 반단 정도의 1.5m 정도의 높이를 두고서요. 똑같이 또 한 단을 또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제가 모시고 나가면서 한번, 길에서 이 토지의 모습이 어떤지, 앞에 개울의 환경은 어떤지, 여러 가지 그런 모습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아, 눈이 많이 오고, 이런 관계로 해서 제가 지금 이동하기가, 예, 상당히 어려운데요. 내려가 볼게요. 예, 제가 뛰어내렸습니다. 보시면은, 네, 이 정도. 네, 한 1.5m 정도의 단차를 두고서 지금 이제 보시는 토지가, 예, 2번 토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도요, 아, 제가 한번 이쪽으로, 아, 어느 정도 좋을까요? 이쪽으로 내려가 볼까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예. 제가 또 뛰어내렸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석축으로 삥 둘러서, 네. 요게 이제 지금 보시는 화면이, 예, 맨 끝에 세 번째 제일 큰 넓은 땅이죠. 394평의 토지고요. 지금 요 보이시는 이 토목이, 네, 두 번째 164평. 그리고 제가 진입하시는 곳, 이쪽으로 들어오시는 길이에요. 이 길로 나가면서 첫 번째 토지, 예, 전 166평을 보여드리러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바로 이 도로 오른쪽이, 예, 깨끗하게 하천 정비가 마무리가 된, 네, 맑은 하천입니다. 네, 지금은 이제 춥고 눈이 많이 와서, 네, 눈이 덮어지고 물이 얼어서, 예, 개울 물은 흐르는 물은 보이진 않는데요. 예, 아주 맑은 하천이 이렇게 사철 흐르는 곳이고요. 아, 지금 저 보시는 이제 들어오시는 길이 평지잖아요. 이렇게 평지인데도요. 아, 2차선 큰 길에서는 얼마 안 들어옵니다. 한 400여 미터? 네, 한 400여 미터만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면은 바로 이 토지를 만나시게 되고요. 청운면 시내가 한 9km 거리입니다. 물론 도로 여건 아주 좋습니다. 전체가 다 포장이 된 도로고요. 아, 그래서 9km니까 한 15분 정도, 예, 미만이 걸리겠네요. 아, 그리고 또 그 서울 잠실역 기준으로 많이 말씀드리는데요. 잠실역이 78km입니다. 예, 그래서 1시간 한 반 정도, 네, 이 정도 거리가 되겠고요. 지금 앞에 보이시는 건축물 보이시죠? 네, 풀빌라입니다. 예, 이렇게 멋진 자연환경에서 풀빌라도 있고요. 아, 건너편에 보시면은, 네, 구기림 밑에 별장도 보이고요. 네, 이렇게 들어가시면서, 예, 우리 토지가, 오늘 말씀드린 토지가, 아, 대략적으로, 아, 이곳, 이 벚나무, 네, 이곳의 그 가로수들은 다 벚나무예요. 예, 봄이면 장관입니다. 네, 이 벚나무 쪽부터 아마 경계가 시작되는 걸로 보입니다. 아, 대략적으로 보시면 여기가 지금 첫 번째 토지예요. 여기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여기도 들어가 보시면은 첫 번째 토지가 바로 이렇게 166평에 모두 다 지목은 다 전입니다. 네, 이렇게 지목은 전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고라니 발자국이 있습니다. 예, 제 발자국, 고라니 발자국 두 가지만 보이네요. 여기도 보시면은 뒤편이 임야 쪽으로 토목이, 네, 다 완료가 해서 더 이상 토사나 어떤 자연재해 이런 염려 없이 이 땅을 잘 쓰실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셨네요. 아, 여러분 참 궁금하시죠? 이 매매 가격이 도대체 얼마니 하고 궁금하실 건데요. 아, 2803평방미터, 약 848평 되겠죠. 이 토지를요, 국민 여러분께 제가 오늘 평당 50만원씩 안내를 해드립니다. 평당 50만원이면요, 4억 2400만원이에요. 평당 50만원이면 4억 2500만원인데요.
평당 50만원씩 해서 이 멋진 자연환경을 사십시오. 네, 4억 2,400만원의 정말 청정환경의 으뜸의 토지라고 할 수 있는 이 토지입니다. 아, 주변이 모두 다 국유지고요. 하천 역시 국유지. 국유지로 삥 둘러져 있었어요. 정말 신경 쓰실 것 하나 없는 내 세상의 토지입니다. 네, 하천도 물론 하천 정비 사업을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요. 주변 환경이 너무나 좋습니다. 네, 그리고 평지에 위치해서 그 도로에서 들어오시는 이 도로가 내 전용 전체 124평에 네, 그 들어오시는 도로로 쓰시는 그 토지가 124평을 예, 단독으로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에서 내 토지로 바로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1번, 2번, 3번 필지 모두 다 해서요. 도로까지 848평이고요. 예, 이 멋진 자연환경을 가진 이 토지를 국민 여러분께 오늘 4억 2,400만 원에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아, 영상이 오늘 상당히 좀 길었어요. 네, 제가 구석구석 좀 보여드리더라고 길었는데요. 아, 오시면 제가 상세하게 또 설명드리고 안내를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멋진 토지, 예, 정말 뭐랄까요? 끝내준다고 표현할까요? 예, 끝내주는 토지입니다. 이 환경만큼은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울 토지인데요. 이 토지 여러분께 평당 50만원씩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4억 2,400만원에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양평엔 공인중개사 양평엔 부동산TV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곳은 양평입니다.